백운호수 탐방로인데요. 전에는 이 백운호수가 이런 길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탐방로라고 해서 백운호수 전체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 설날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한 3년 전에 제가 여기서 영상을 담아서 올렸는데, 저 뒤에 지금 아파트 보이시죠? 저 아파트가 지금 전혀 없었어요. 새롭게 이제 생겼고, 이 백운호수는 원래는 이제 벌마 저 평촌이죠. 밑에 전부 논들이 있어가지고 그 논들을 물을 대기 위해서 저수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논에 물을 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수지를 백운호수라 이렇게 칭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서울 그리고 과천, 의왕, 안양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관광하는 곳이고, 또이 주변으로서는 이제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 지금 뒤에 보이는 산이 백운산 정상이고요. 저뒤 너머로는 이제 수원의 수지가 있죠. 지금 이쪽으로 지금 보이는 정상적인 산이 청계산이거든요. 밑에 지금 이제 이 저수지 오리들 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마리가 있는데 영상에 담아보고 있어요. 오리 두 마리가 지금. 이 밑으로가 이제 뚝방 길이고요. 저쪽 보이는 그 길이 지금 봉담 과천 도로입니다. 굉장히 차량이 많이 증가돼가지고 휴일 날에는 이제 저쪽 보이는 대부분 보트장이 있는데 배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되죠. 밑에 이 저수지 호수 밑에로는 이제 고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잡지 못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호수 중간에 지금 오리들이. 한 3년 전에 올릴 때보다는 많이 호수 주변이 변해 있습니다. 이런 곳까지 이제 이렇게 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상당히 저 벌금이 좀 그대로 놔뒀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도시개발이 주는 이런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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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